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하나게 김진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하인 TV의 조금은 까칠한 여자 심하인입니다. 아 조금밖에 까칠 안 하네요. 저는 엄청 많이 까칠한 줄 알았는데요. 조금만 까칠해요. 따뜻한 여자를 바꿨어요. 안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아니 어디가 따뜻해요. 척 봐도 안 따뜻한데 저는 거기다 따뜻한 여자 해가지고 많이 놀랐잖아요 아주.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썸네일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썸네일을. 아 진짜요?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오늘은요 저희가 수많은 전설들을 쌓아 올린 인천공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심하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그래도 공항 구경은 하지 않았는지. 북한에서 못했어요. 오 진짜요? 네, 놀랍네요. 관광 안내 통역 수준이면 그래도 그 이제 공항 구경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아닙니다. 그냥 저기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육로 쪽으로 돌아서 라진을 받았으니까 공항 구경 못했어요. 중국에 와서 공항 구경하고 중국이라고 해봤자 장춘 쪽이나 아, 그렇죠. 북경 좀.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더 허접한 거 봤을 군부대, 군부대의 그 공항 같은 것도 구경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아, 저희는 사실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해선이라는 곳에 그 비행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사시 때 막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유사훈련을 하는데 비행기 기름은 한번 떴다가 나오게 되면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뽑아버려서도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활용할 기름조차도 유자유나 뭐 네, 맞아요. 거죠. 그렇게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구경 그런 구경을 해봤는데 정말 아주 협소했어요. 굉장히 공항 가치도 하는 공항 아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주차장 정도 네 그랬었는데 인천공항은 우리는 아마 이제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놀랄 것 같진 않은데 우린 정말 놀라움에 그 근데 곱하기 100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때 아마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인천공항 하면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항들의 순위를 매겼대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됐어요. 오 진짜요? 네. 두 번째인가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세계 최고로 깨끗하죠. 엄청나게 크고 멋있어가지고 국제적인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1위 혹은 2위에 올리는 공항이 인천공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 들었는데 진짜 야 이제 그 국정원 직원분께서 우리 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인천에 도착하게 되면은 감동의 물결이 파도 쳐온다고 그래서 아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정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그냥 이제 하얗게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알처럼 반짝반짝해요. 바닥을 그냥 딱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나 그냥 여기다가 찰떡 갖다 딱 굴려가지고 먹어도 아무런 별탈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죠. 이야 너무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한번 그 깜짝 놀랐던 그런 이야기 혹시 일화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인천공항 하면 크고 반짝반짝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이거는 둘째고 화장실 왜냐면 참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물기 한 방울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발자국 자리조차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데 새벽에 내렸었는데 아니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북한에서 왔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분명히 뭐 있는 것처럼 손을 씻고 싶은데 이래도 뭐고 이래도 물이 안 나는 거 도대체 물이 어디서 나와요? 감지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야. 눈치 보다가 손을 못 닦았잖아요. 중국에서도 센서로 물이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거는 이 물 도대체 물은 분명히 어디 나올 건데 물 나오는 걸 몰라가지고 눈치껏 야 물이 어떻게 나오냐고 손 가져다 대면 된다 그러더라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가니까 손 갖다 이렇게 대니까 물이 쫙 나오더라고. 와 수도꼭지도 없는데 센서에 손을 가져가면 물이 나온다고? 저는요 휴대폰으로 저는 그때 당시 들어오는 날 그래서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중국 휴대폰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국 휴대폰을 저는 이제 두 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시안해가지고 왜 찍었냐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에 갖다 대야지 이제 막 감지가 돼야지 이게 네. 막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못하고 나왔다가 이게 밀차를 끌고 오는 그 청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어보면 되죠. 이거 물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앞만 보니까 좀 굉장히 촌발이 날렸죠. 네.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친절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머 놀랐죠. 왜냐면 저희 개성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깍쟁이라는 그 이유도 있어요. 네. 가서 이제 화장실 어떻게 가야 돼요? 공동 그 변석관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턱짓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일단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북한 원래 그러잖아요. 야, 이거 길 어떻게 가름? 이렇게 이쪽으로요? 이쪽으로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막 딱 그 사소한
시청한 것도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놀랐어요. 그 다음에 딱 시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휙 말리는 거. 난 그거 너무 신선했어요. 나도 해보고 싶잖아요. 똑같이 해보고 싶잖아요. 정말 이렇게 딱 되니까 진짜 물결 와!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 신기했어요? 아, 이런 거를 쓰는구나. 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야, 이런 것까지 돈을 들여서 기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돼지 발족보다도 더 한심했던. 이렇게 말하면 저거지만. 정말, 그냥, 저희가 원래 터프하잖아요. 그냥, 아, 그래, 개울 말에 뻑뻑뻑 씻고 그냥 툭툭 털면 끝이에요, 이게. 옷에다 쓰고. 이게 끝인데, 야, 요 아주 고급스럽게 이거, 야, 이게 아주 사모님 다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는 화장실을 하면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게 놀라웠어요. 너무. 도대체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게 보통 화장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향기가 나서 이 저거 화장실 향수 뿌리나 봐. 지금 생각하면 방향제인 거예요. 그리고 냄새 안 나도록 뭔가 방향제를 그냥 뿜어요. 순날에 가서 보니까 그 나와 사람들이 지나가고 네. 하면 그 주기적 감지해가지고 나오고 탕락. 그러니까 그게 냄새 조절이 되는 게 안 그러면 안 돼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실 하면 풍겨야 될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 화장실 근데 인천공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모든 화장실은 거의가 다 거의가 맞아. 뒤에서 화장실도.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놀랐던 점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휴전선을 마주보면서 살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매일 그랬어요. 그 부대기 혹시 아시죠? 부대기라고 이제 몰라요. 그 다락밭. 아, 소토지. 네. 앞, 저 뒤쪽에서는 소토지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부대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뚫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집도 거기 고구마밭,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밤중에 올라가서 엄마를, 왜 낮에는 우리, 정은 오빠 이제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러면 밤중에 저도 끌려 올라가요. 엄마한테. 그래서 끌려 올라가서 호미자를 짓고, 야, 신세한탄하죠. 아, 우리 아버지는 왜, 분당 책임비서가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공상망상. 사춘기 때 막 그랬어요, 저는. 아, 정말. 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좀 사모님이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아, 막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올라오게 되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 밝게 빛나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고. 아버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잘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요.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던 모든 이제 서울의 그 동네들. 그래서 제가 그 코스를 몇 군데 밟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존재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네, 김포공항 여기 앞에 보이는 건 김포공항이고, 바로 저쪽 하늘에 저렇게 하얀 거. 근데 거기서 그때 봤는데 이제 그 비율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그 김포공항은 조금 이렇게 하얗고 작더라고요 면적.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불바다였어요. 그 하얗더라고요. 면적에서 다르죠. 엄청나게 네. 크죠 인천이. 그랬는데 아 거기를 이제 내가 밟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놀랐죠. 아 밤에 이렇게 빛나던 것이 정말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식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보름 뒤에 다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 그래서 거기 궁상맞게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번. 그래서 왜냐하면 한 달 뒤에는 제가 중국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이 다 나와가지고 가기 전에. 거기서 궁상맞게 한번 좀 앉으셨는데 진짜 그렇게 맨날 빛나 있더라고요. 이거에 정말 놀라있어요. 그 어마무시하고 방대한 양의 전기들. 이 아까운 전기를 여기서 저 하늘에다 대고 공중에 흘려보내냐 이 생각하면 정말 좀 하긴 일부러 저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또 놀랐던 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그 북한 여자들이 로망스 있잖아요 원래. 그 화이트족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갖춰 입고 정장을 입은 그 이제 비율도 굉장히 좋은 오빠들을 네, 딱 써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한물 확 갔어요 진짜. 뿅 가는 거죠? 예, 뿅 갔어요 그냥. 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공상망상이 다 드는 거죠. 저런 남자들이 내 이제 미래의 동반자로 나설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준수한 외모에 정말 훈훈한 말투. 그거로 이제 북녀들의 그 마음을 확 끌어당기던 국정원 직원이라고는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밖에 나가면 다 저런 남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네, 그랬었어요. 심하이 쌤은 혹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막 설레고 뭐 이랬던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기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선글라스 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사람은 없었고 인천공항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말 컸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가서 들어가서 본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을 이 정도로 관리할 정도면 얼마나 대한민국이란 땅이 기본적으로 깔끔할까. 저는 그 하나를 보고 열을 해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 화장실이 준 감동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첫 입국해서 들어왔던 첫 모습이었기 때문에 항상 인천공항 하면 화장실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화장실에 좀 하나도 관리를 하기 힘든데 저는 근데 이제 인천공항만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래 인천공항이니까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많은 외국에 가까운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니까 인천공항만 깔끔할 것이다. 여기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화장실하게 되면 우리 뭐예요? 원래 냄새나야지 좀 정상 가장 정상스럽죠. 그런 거로만 생각했던 저의 예상을 완전 뒤집어 놓은 그런 곳이었고 정말로 아 다른 데도 가도 이럴까? 그래서 정말 화장실만 거의 이렇게 제가 매일 탐문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화장실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화장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해서 많이 그 연수받도록 다른 나라 국회나 이런 데서 돈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화장실 곳곳에 찾아다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정은 오빠 이거 똑바로 보고 있다 배우세요 한번. 연수받으러 오셔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제 공항, 인천공항이 우리에게 줬던 이제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 가장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공간인데 우리에게 줬던 이런 감동들. 우리 말고도 아마 우리 후배들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이렇게 심하여 선생님과 콜라보를 한번 마쳐보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